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도 신비 아파트 컨텐츠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또 엄청난 컨텐츠 준비했어요. 바로 이게 뭐냐, 신비 아파트 카드입니다. 카드. 그러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현실 카드깡이 뭔지 제대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카드깡 지대로 한번 해봅시다. 오, 야, 이제 뭔가 이러니까 되게 부자가 된 기분이다. 자, 한 팩에 다섯 장씩 총 20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인터넷에서 그때 샀을 때 얼마였지? 15,000원? 그 정도 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카드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이 카드 같은 경우는 구성품을 보면은 AR 카드 리스트라고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면은 AR이 나오는 그런 카드가 있다고 해요. 보시면 등급 같은 경우에 울트라 레어 카드, 슈퍼 레어 카드, 레어, 노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울트라 레어 카드가 아마 S등급이지 않을까 싶네요. 아니 설마 20팩 까는데 S급 하나 안 나오겠습니까? 울트라 레어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카드 깨깨깨. 오우, 현실 카드깡이라니. 이런 건 또 예쁘게 뜯어줘야 맛이거든요. 쓱 아름답게 까주고, 과연 첫 번째 카드는 뭘까요? 요 아이? 둘이야 같은 반 친구예요. 평범한 초등학생의 뱀파이어. 와, 뱀파이어구나. 친절한 중년 신사처럼 보이지만 요 아이의 충직한 부하. 잠깐, 흑살의 숨결, 불묘기. 잠깐, 오스트볼? 뭐야, 이 끝이야? 아니 아무것도 안 나왔어. 아니 아직 많아요. 이제 20팩 중에 한 팩밖에 안 깠다고요. 이쁘게. 아, 깔끔스 깔끔스. 뭐라도 하나만 나오자. 어? 아, 또비로스. 조짐이 좋지 않아 이거. 느낌들 또 이상해. 와, 또둑신이 극혐. 와, 이렇게 완전 모습을 보니까 오! 뭐야, 불가사리? 잠깐만, 이거 약간 색깔이 다른데 반짝반짝 거리는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불가사리 약간 반짝반짝 거립니다. 자, 잠깐만, AR 한번 체크해봅시다. 보면은 레어 카드에 불가사리 있네. 오케이, 자, 바로 한번 비춰보도록 할게요. 불가사리 뭐 나오냐? 오오오오오오, 뭐 나왔어. 불가사리를 봉인하라고? 오케이, 이게 뭐 버튼 누르는 건가 본데요? 자, 제한시간 내에 이렇게 잡으랍니다, 불가사리를. 한 개 더, 한 개 더, 한 개 더, 한 개 더. 아! 뭐야, 봉인한 거? 아우! 자, 다음 또 바로 까봅시다. 다음 팩. 짠, 나와라. 누구세요? 아, 너 아까 봤던 친구 같은데, 너도 또아 힘이니? 이 카드팩에도 또 시리즈들이 존재하네요. 아, 이 카드깡에서라도 우리 아직 얼굴 못 봤던 도안이 얼굴이라도 좀 보고 싶은데 어떻게 좀 안 되니? 아, 이번 팩 또 망했어. 나와라. 깨깨깨깨, 깔끔스. 족자, 또 선세? 잠깐만, 이거 왠지 될 것 같다. 맞네, 이거 AR 되네요. 한번 봅시다. 뭐야, 오! 와, 이렇게 고스트 스쿨이 나오네. 에이,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와, 이거 진짜 AR 좀 신기하다. 카드에 약간 살아 움직이는 느낌이랄까요? 예. 샤라랄랄라. 누구신가요? 오, 리온! 다음은 분노. 아, 또 순세. 나와라이, 나와라이, 지약대적. 이거 만약에 한 개도 안 나오면 2만원 넘게 들었는데 너무 창렬 아닙니까? 자, 다음 팩. 샥. 총각시 애매하고. 부적. 새로운 필요 없어요. 잠깐만. 하도 또와임 또와임 그러니까 얼굴 바꿔갖고 왔네 얘. 응? 아니 너 얼굴 바꿔오면은 또와임이 안 될 것 같아? 자, 다음 팩. 이게 현실 카드깡이 재밌긴 한데 안 나오면은 현실 세계에서 더 빡치네요. 얘는 진짜, 얘 진짜다. 우리 또갱이는 양반이었어요. 거의 뭐 두 팩 걸로 한 번씩 나오네 얘는. 아이고, 저기 하리랑 둘이 어머님 나오셨네. 하하, 근데 아직까지 나오라는 지하국대적은 안 나오고 또아임만 오지게 나오고 있습니다. 꺄꺄꺄! 도깨비야! 자, 다음 짠. 짜라란.
아이고 부적이 나왔네. 다음 뭐야? 야 이거 뒤에 뭔가 반짝반짝 거리는 거 기분 탓인가요? 전설 카드 등장입니까? 누구야? 우와! 도와라! 너가 여기서 나오는구나. 대박. 와! 야 개간지다 이거. 이게 울트라 레어 카드인 것 같거든요? 퇴마사로 활동하다 흑화한 흑마법사 신비 아파트 저주를 건 장본인이다. 아 좋아. 잠깐만 얘는 AR 카드 나오거든. 한번 소환해 봅시다. 나와라 도하나. 오! 우와. 와 너무 멋있어. 자 클릭을 해보면 되나? 오. 야 멋있어. 한번 더. 띵띵띵띵띵. 와 지난번에 못 잡았던 도안이를 여기에서 드디어 만나네요. 아직 금나 많이 남았어요. 환막이요? 환막이 있는 것 같은데. 환막이씨 뭐야? 아니 환막이 하니까 이거 그게 나와버리네. 띠디디디디 인형 뽑기가 나오네요. 이예이. 이예이 환마기를 잡았다. 와우. 맨홀 또강림 무명기. 오 신비까지. 무명기가 되어보자 셀카를 찍어보세요. 아! 귀여운 우리 신비가 있죠. 오 나온다. 깨깨. 신배님이 시다. 랄랄라. 기기기기. 귀여워. 야 이거 신비는 잘 만들었다. 자 신비는 뭐야? 신비는 레어 카드인데 굉장히 잘 만들었네요. 대표 캐릭터답게 좀 신경 써서 만들었어요. 아직 남았다.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야. 하나 더 떠줄 때 됐어. 자, 아이고 들어가시고요. 오 구아림. 이것도 저거 같은데? 이것도 슈퍼 레어 카드인 것 같은데. 아 근데 빤딱빤딱 하는 게 촉감도 좋고요. 구아리 주인공이죠. 주인공 떴습니다. 아 좀 나와라. 지하국대적 씨 나와주세요. 아 나방 뭔데. 아 또리온 들어가세요 제발. 나오지 마시고요. 아 이게 그거구나. 폭주아네론. 아 이게 슈퍼 레어 카드입니다 여러분. 야 멋있다 이거. 야 빤딱빤딱하고 이때 촉감이 괜찮네요. 자 폭주하는 헤론. 아 이게 그거네. 제대로 한번 봅시다. 뭐야 너. 우와 경고 바이러스 감지. 헤론의 전기 공격으로 스마트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억제! 어떡해! 스마트폰 마탱이 갔어! 야, 이거, 헤론이 해킹해버렸다. 야, 이거 잘 만들었다. 진짜 약간 해킹 당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런 잔챙이들 말고 도안같이 묵직한 애들 좀 나오란 말이야. 자, 마지막 카드깡 두 팩 바로 가도록 할게요. 고서용 상자, 또뭉클루스, 골묘기. 각성 최강림 나왔다. 와, 야 얘도 개가지네. 오, 멋있어. 각성 최강림 나왔다. 뿅. 이건 좀 그런데. 야씨 망치춤까지? 완전 인싸잖아? 도깨비연 이안. 와우 만세코. 아, 울트라 레어가 저렇게 황금색으로 빛나는 카드들이고 그 아래는 다 슈퍼 레어 카드네. 이거 나올 것 같은데?
자, 얘 모모야 뭐야? 또티코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번 받아볼까요?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는 만티코어다. 만티코?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그래, 넌 지금 어디에 있지? 찾았다. 지금은 돌아가고. 지금은 돌아가고? 다시 너에게 연락할 줄 알았느냐? 아! 아! 와, 이거 만티코가 잘 만들었네요. 모모한테 전화 온 줄 알았어.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카드깡 한번 즐겨봤는데, 야, 이거 까놓고 보니까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100장이에요, 100장.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이 카드깡에서도 지하국대적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